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을 주민 여러분, 박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대문의 새로운 힘, 서대문의 새로운 변화, 기후위원 박진 인사드립니다. 국가자 오거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매서웠던 겨울 바람도, 답답했던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황사가 따뜻한 햇살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맑아지죠? 홍제천에도 또 불광천에도 이곳 북가자 오거리에도 겨울이 물러가고 봄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지금에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대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바꿔야죠! 인물을 바꿔야 서대문이 바뀌고, 서대문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저 기호 2번 박진을 선택해 주시면 박진이 서대문을 바꾸겠습니다. 서대문을 박진 다섯 번 오케이. 존경하는 서대문 을 주민 여러분, 그동안에 서대문은 공격하는 자세로 정체되고 막혀 있었습니다.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건물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상권은 여전히 활력이 없습니다. 서대문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서대문의 정권을 장악했던 민주당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꿔야죠? 네! 사람을 바꾸고 서대문을 바꿔야죠? 네! 이번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서대문의 발전은 물 건너 갑니다. 서대문의 밝은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 출신의 4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진도 바꿔주시면 제가 서대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고 오셨습니다. 우리 서대문 을에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도 없고 그 흔한 백화점 대형마트도 없습니다. 영화관 예식장도 없습니다. 쇼핑 한번 하려면, 장 한번 제대로 보려면, 영화 한번 보려면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역동네 종로로 마포로 은평으로 가야 합니다. 종로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마포에 DMC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은평에 집값이 금값으로 오를 때 서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서대문은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뒷걸음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민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약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생은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대문의 발전을 도외시한 민주당은 주민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남탓하고 변명하는 민주당은 이제 물러가야죠. 저 박진은 다릅니다. 서울 강남북에서 국회의원을 4번 하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 신사상을 5번이나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종로의 뉴타운과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 남탓 아닌 실천, 정쟁 아닌 민생, 박진으로 바꾸면 서대문이 바뀝니다. 박진! 여러분 꼭 바꿔주실 거죠? 네! 믿어도 되죠? 네! 존경하는 북가좌동 주민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협의해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재개발 또 재건축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겠습니다. 북가좌 6구역, 가재울 뉴타운 7구역 재개발 또 DMC 한양 아파트 건축을 통해서 노후된 주거 환경을 명품 주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밀려 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공공부지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 공연장, 운동장 같은 복합 문화체육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지난 3월 26일에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집권 여당의 5선 국회의원이 되면 이곳 북가좌동을 새롭게 바꿔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대문 을을 강북의 강남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함성 중앙 정부와 서울시와 서대문 구청 그리고 국회가 손을 잡고 서대문 발전을 위한 4륜 구동 체제로 재정착이 가능한 재개발을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꽉 막힌 교통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 8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실 겁니까? 못 기다려요. 선거되면 민주당은 강북 횡단선 서부선 경전철 공약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서대문 을은 교통 사각지대가 돼서 사람과 자본과 그리고 상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지역의 상권은 활력을 잃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강북 횡단선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 을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강북 횡단선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겠습니다. 강북의 9호선이자 강북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 강북 횡단선이 경제성 평가 제도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북 횡단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종로의 최재형 의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 갑의 이용호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라 살림을 챙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예타 면제 법안을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역시 이 지역에 들어오면
명치대 인근을 중심으로 가좌권이 활력을 띠고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시원하게 뚫리는 서울 서부권의 중심에 우리 서영은 을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서부선 경전철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북가자동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북 한간선, 서부 경전철 다 좋은데 북가자동에는 지하철역이 들어설 계획이 없다. 경전철이 들어와서 서대문 을이 발전한다 해도 북가좌동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통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북가좌동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GTX 노선 신설안, 또 북가좌동을 지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삼규 회장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을 철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북가좌동의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전문가들과 특별팀을 만들어서 논의하겠습니다. 꽉 막힌 서대문의 교통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박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거 이후에도 주민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박진!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대문 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을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 발전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강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재울 도서관 앞당기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더 이상 가재울 도서관 맡길 수 없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 서대문 을이 삽니다. 유진산과 인왕시장 복합개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또 예식장, 우리 주민들이
옆 동네로 가지 않고 서대문 을에서 모든 곳을 누릴 수 있도록 최신 복합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의중앙선 지하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해서 조성되는 상부의 공간과 주변의 부지를 통합개발해서 주거공간, 상업공간, 녹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중앙부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대문부터 챙겨야 합니다. 서대문구청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서대문 발전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야당 의원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있는 여당의 오선 의원이 장관, 시장, 구청장 이분들과 수시로 전화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하고 규제 풀고 법안 통과시키고 사업 앞당기고 여당의 오선 의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민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약속 제대로 못 지키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힘있는 여당 오선 의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서대문이 발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성과 지지로 승리해서 정부와 서울시와 구청과 국회가 사륜구동의 추진력으로 서대문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을 주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가 호소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부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만약 이번에 선거가 잘못된다면 사법 심판을 받아야 할 의혹 투성이에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급조된 조국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서 개헌, 탄핵,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서대문 을에서부터 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가 오직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를 해야 됩니다. 서대문 을에서부터 여당 국민의힘이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기호 2번 박진, 앞으로 엿새 남은 동안에 하루 24시간을 쪽에서 제 모든 것을 불태우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서서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서대문 을의 승리를 위한 출발은 내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수개표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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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사전투표 하실 거죠? 네! 여러분 바꿔야 삽니다. 정부 여당도 바뀌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 의료 정상화, 국민이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도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서대문도 바꿔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서대문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싸움꾼을 뽑는 선거 아니죠? 서대문의 내일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저 박진이 우리 서대문을 강북의 강남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이번 박진으로 바꿔주십시오. 기호 2번 박진, 서대문을 바꾸겠습니다. 기호 2번 박진,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기호 2번 박진,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서대문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뛰겠습니다. 경험과 실력과 힘을 갖춘 저 기호 2번 박진만이 서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의 큰 일꾼 박진이 서대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찐찐찐찐찐이야 박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박진 기호 2번 선택해 찐찐찐찐찐이야 박진이야 박진을 선택할 거야 기호 2번 선택해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2번 믿을 사람 바로 박진뿐 기호 2번 선택해 서대문을 새로 바꿀 2번 큰일꾼 박진 기호 2번 박진을 뽑아 기호 2번 선택해 끌리네 끌리네 박진 끌리네 2번 쏠리네 쏠리네 박진 쏠리네 2번 서대문 해결사 박진 기호 2번 선택해 찐찐찐찐찐이야 박진이야 2번 진짜가 나타났다 박진 기호 2번 선택해 찐찐찐찐찐이야 박진이야 2번 박진을 선택할 거야 기호 2번 선택해 서대문의 힘있는 변화 서대문의 해결사 여러분의 선택 박진을 뽑아주세요 요즘같이 힘들고 2번 어려운 세상에 2번 믿을 사람 바로 박진뿐 기호 2번 선택해 경전철과 재개발 2번 상권 활성화 2번 박진에게 맡겨주세요 기호 2번 선택해 끌리네 끌리네 박진 끌리네 2번 쏠리네 쏠리네 박진 쏠리네 2번 서대문 해결사 박진 기호 2번 선택해
박진 진이야 박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박진 기호 2번 선택해 진이야 박진이야 박진을 선택할 거야 기호 2번 선택해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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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세요